우리나라에서 지금 80, 90%가 아직 E형입니다. 여기에 사과도 잎이 나면 이거는 가려요. 햇볕을 못 봐요. 고기는 뭔데 겨우 보다 보니까 이를 제대로 못 하니까 양이 별로, 양도 작게 나오고 물론 좋은 물건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실 다축으로 이제 어떤 전환하게 된 거예요, 사실.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에 그 컨설팅을 받는데 교수님께서 다축은 가봐도 어떻겠노라고 의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약 뭐 한 200평 정도를 그냥 시험을 삼아 했어요. 하면서 아, 이거 앞으로 이게 되겠다는 어떤 확신이 오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보시다시피 옆 뿌리에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뽑았어요. 올해 심으면 내년부터 사과를 땁니다. 빨리 따고 수확량이 많아집니다. 어차피 땅속의 영양분하고 햇빛 사람이거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갑니다. 전정하는데도 누구라도 우리한테 와서 30분만 설명을 들으면 한 7, 80%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변에 찾아갔어요. 유들이 놀 때 볼 때 많다. 고기도 많고 옥수수 많다. 근데 진짜 그거 뭐라고 이거만 보고 왔다. 꿈이 농사 짓는 거였으니까 농사 지으려고 하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지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계속 하여튼 해마다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들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갈 거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 하여튼 한 시간 하면 난 두 시간 했어. 나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는 지금도 토요일 일이 없어요, 저는. 중국에 가서 뭐 40년, 50년 전에 사과 농사도 보고, 일본에 가서 뭐 자기네들이 장인이라 하는 그런 어떤 사과도 보고, 이태리 보고, 저 미국 보고, 뭐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 우리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합니다. 뭐 제가 아까 뭐 다축도 하지만 거기서 잎을 언제 땄을 때 맛있다, 맛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해서 계속 시험해봅니다. 옛날에 하는 어른들의 그런 농사법도 생각해내고 선진화된 것도 생각해내고 그걸 자꾸 하면서 자꾸 찾아내는 거죠. 진짜 맛있는 사과를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집 와가 보고는 뭐 자기들도 더 잘한대요. 언제 그래 배우러 와가 어떻게 몇 년 만에 우리가 능가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러더라고. 이거 좀 없어져도 사실 별 문제가 안 돼. 그냥 그다음에는 90도 오고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내 옆에 층으로 붙여라. 이 정도로 하고 이거 뭐 그리고 이거는 기부해서 위 가축가격이 빨리 대학교라든가 안 그러면 농민대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와요. 배우러 오고 현장 가서도 해주고 여기 와서도 하고. 내가 바쁜 거는 바쁜 거고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우리가 세계하고 문이 열렸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뭐 그렇지 않겠나. 본인이 경험했던 것과 본인이 시도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 아낌없이 다 가르쳐 주시는, 저도 이제 교수님과 같이 선도 농업인이 한번 돼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이제 기존에 뭐 한 7년치의 물량을 3년 차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제가 습득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서상욱 현장 지도 교수님처럼 베풀고 후배들한테 전수를 해주고 이제 이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농사에 몰려 들어온단 말입니다. 파도처럼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저 멀리 오고 있어요.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거를 넘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준비. 그래서 저희들이 더 다축을 해야 되고 시스템화 해야 되고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가 들어오고 잎다는 기계도 들어오고 내지는 전정하는 어떤 그 기계가 다 들어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농장은 지금 거기에 맞는 시스템, 맞는 열간 거리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태산농원의 이 서상욱 대표께서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이 사과 다축재배 그 과원 조성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태산농원에는 거의 매년 2천여 명의 우리 농업인들이 찾아오신다고 해요. 그 다축재배의 그 방법을 직접 이렇게 전수하시기도 하고요. 또 아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고 또 우리나라 그 사과 다축재배
과원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신 것으로 이번에 농업대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빨리 오고 싶어. 그러니 자꾸 설레지더라고. 자꾸 오게 되고 자꾸 더 생각하게 되고 더 다른 데 또 더 가보고 싶어지고 오는 것보다 그 여행 다니면 이것도 재밌으니까 가잖아. 아 진짜로.